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영상 속에서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에 맞는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저희 뉴욕기다리쌤을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연령층은 세계 각국에 계시는 분들의 평균 40대에서 80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영상 가운데 있어서 오늘의 영상은 좀 다른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질문에 어떠한 아이디어나 첫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내가 죽기 전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여러 군데에서 여러 목적과 사시는 방법이 다르신 많은 분들의 이유에서는 각기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죽기 전에 꼭 버리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주제로서 6가지 정도를 제가 집약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에 공유 시간으로 오늘 영상을 같이 하고자 합니다.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6가지 첫 번째입니다. 꿈입니다. 100세 시대가 넘어서 200세 시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은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 남게 되죠. 자, 그렇다면 젊을 때 또 중년의 나이에 가지고 있었던 내가 피치 못해서 가져야 되는 목적의 꿈이 있었고 또 내가 가지고 싶었었던 명예욕, 경제욕이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그 이유가 되면서는 제2의 꿈을 꾸어보시는 부분이 어떤가 싶습니다. 재밌는 세상으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빠른 변화 속에서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제2의 꿈, 특히 외국에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노년 시절이 오는 노인 시기 때에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공간이 더 많고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경제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은 경제활동만 결부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내가 내 환경에서 이루지 못했던 또 다른 빠른 변화 속에서 내가 꿈을 꾸어보고 싶은 하나의 꿈, 여러분들도 한번 제2의 꿈을 꾸어보시고 죽을 때까지 그 꿈을 위해서 살아보시는 방법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은 좋은 인연입니다. 지금까지는 목적성을 두고 많은 사람들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움과 편한 마음으로 살아오기보다는 이해관계와 필요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관계성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제2의 인생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연이죠. 좋은 인연 속에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가족이었겠지만 이제는 가족 말고 나와의 개인적인 좋은 인연을 갖출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좀 더 다양하고 또 다르게 만들어가는 방법, 이유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미운 사람, 좋은 사람, 또 이쁜 사람, 별 사람이 종류가 다 있었죠. 지금으로부터 만드는 좋은 인연의 사람. 세 번째입니다.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한 내가 죽을 때까지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 내 이름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내 이름에 의미 부여를 남들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 이름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오는 시간이 더 많았죠. 하지만 지금서부터는 살아가면서 내가 내 이름을, 나의 존재 가치를 다르게 한번 생각해서 내 이름을 끝까지 남기는 방법.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좋은 나의 이름을 끝까지 유지해서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평생 기억하고 내가 간직할 수 있는 나의 이름의 존재 가치 어떠신가요? 네 번째입니다. 사랑. 초년에는 이성을 위한 사랑으로서 연애를 하고 사랑의 감정으로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리사랑이라 그래서 가족과 자식들을 위한 사랑으로서 중반 이후까지 보내오셨죠. 그렇다면 중반 이후가 되는 이후에는 다른 종류의 사랑, 사랑의 종류는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환경마다 또 자기가 가지고 계시는 환경의 목적마다 또 다른 이유로서의 사랑으로서 한번 제2의 제3의 또 하나의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 그 사랑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마음.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 대문을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어놓으면 벌레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을 항상 닫을 수 있는 닫고 사는 시간은 이미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에 지녀왔었죠.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을 갖추시게 되면 기회가 찾아오고 꿈이 생기고 행운과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대한민국의 정통적으로는 대문을 열어놓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오는 손님 반기면서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대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처럼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 죽을 때까지 열린 마음으로 한번 재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도 권해드리고 저도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보다는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마지막입니다. 2일입니다. 자, 2일입니다. 아직은 건강하고 머리와 정신과 육체가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사회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 생활을 하시거나 또 각자의 위치에서 목적을 경제 목적으로 두시고 안정의 기반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즐기고 있는 벌어놓은 돈 갖고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경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의 목적을 단순히 일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몸을 움직여주는 하나의 윤활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이가 더 많아지면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일을 안 하신다 그러면 녹쓰는 일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일의 목적이 어떠한 꼭 해야지만 되는 경제활동의 이유가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움직이실 수 있고 조금이라도 내가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겁니다. 좀 막연한가요? 그 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의 나의 취미가 되실 수도 있고 또 해보지 못한 전혀 다른 일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영상으로 해서 6가지의 것들 중에서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로는 꿈, 두 번째로는 좋은 인연의 사람, 세 번째로는 내 자신, 네 번째로는 사랑, 다섯 번째로는 마음, 열린 마음, 여섯 번째로는 일입니다. 좀 흔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이라도록 항상 시간에 바쁘게 쫓겨 지내시고 오늘 하루 어떻게 갔는지 모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어떻게 24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고 사시는 동안에 혹시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내가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그래도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나는 이런 거는 죽을 때까지 꼭 간직했으면 좋겠어. 또 간직하고 살아보고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품목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서슴없이 댓글로 편안하게 내용을 한번 적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과 함께한 죽을 때까지 버리지 말아야 될 것.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